안녕하세요, 플루토 백종현입니다. 몰라 꿈 얘기 하러 왔어요. 시작. 예.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어떡하지?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고양이 식빵 굽는 자세거든요. 얘를 한번. 마침 또 식빵 굽는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있으니까 하나를 붙이고. 초록색 고양이도 붙이고. 집에서 뒹굴거리기. 낯가리며 상대방 파악하기. 듣는 편. 소리에 예. 저녁형? 있다. 좋은 게 좋지, 한다. 고기. 어? 오. 플루토가 그 참치를 되게 좋아해서 참치가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거 캔 따준 주인한테 참치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새우를 되게 좋아해요. 새우뿐만 아니고 갑각류랑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봤을 때 새우 껍질을 이렇게 까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도 새우라고 부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주인이 있다면 새우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우로 했습니다. 라리란다. 아, 고글손이 들릴 꾸몄는데요. 얘가 식빵을 굽고 있으니까 얘네도 식빵을 굽고 있고, 얘는 이제 식빵 굽다 보면 신나거든요. 그래서
뛰어가는 고양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둘 다 기분 좋은, 셋 다 기분 아니 넷 다 기분 좋으니까 이제 음표도 이렇게 붙이고, 또 모서리가 허전하면 안 되니까 살짝 그 얘가 뭐지? 풀로 하고서 이제 야옹하고 골골골 고양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약간 건방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래 그래 앞으로도 나의 캔을 잘 부탁한다고. 열심히 따도록 해. 손톱 나가지 않게 조심하고. 아주 위험하단다. 그럼 이만. 이래도 돼요?